2월 해빙기가 시작되면서 노후 시설들의 균열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 지역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재난관리과 김기석 주무관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대전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해빙기 안전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3일부터 3월 말일까지 48일간을 해빙기 재난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는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나 홍보 전단 배부, 대형 전광판이나 지하철, 버스 단말기, 반상 회보 등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해빙기에 주로 노후 시설처럼 기반이 약한 건축물 등이 취약할 것 같은데요. 해빙기에 취약한 시설과 또이 시설들에서는 주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합니까? 네. 1년 중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무렵입니다. 겨울에 지표면 토사 내부의 수분이 얼었다 녹으면서 그 지반에 공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반 구조가 약화돼서 급경사지나 축대, 그다음에 노후주택, 굴착 공사장 등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해빙기에는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그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취약 시설들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57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 지역 주민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주 1회 이상, 호우 시에는 2회 이상을 순찰을 실시하여 변화를 관찰하고 또 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안을 편성하여 보다 세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이 직접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고 발생 빈도도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큰 재산 피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집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주시고 예방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시 재난 상황실 또는 구 재난 총괄 부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재난관리과 김기석 주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